할 말이 뭐죠? 김윤성 기장 살려달라?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그 얘기할 거면 나가봐요. 살려두지 마십시오.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. 저도 김윤성 기장 안 보고 싶거든요. 한다신 씨, 생각보다 훨씬 재밌는 분이시네. 그럼 이제부터 우린 한 비행기를 탄 건가요? 저는 훌륭한 기장이 되고 싶은데요. 제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싶진 않습니다. 상무님에겐 이 모든 게 아주 단순하고 재밌을지도 모르겠는데요. 누군가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고 또 누군가에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. 재미? 지금 이게 재미로 보여? 당신들 상처는 아프고 내 상처는 뭐 장난이야? 당신들이 나한테서 빼앗아간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? 뺏어간 적 없는데요. 그 상처도 상무님 자신이 낸 겁니다. 그 상처 당신들한테 고스란히 돌려줄 거야. 성공하셨네요. 저 상처 제대로 받아서 괴로웠거든요. 하지만 상무님도 더 이상 멈추시지 않으시면 상처 함께 받게 될 거예요. 기장님을 진심으로 아끼셨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나한테 설교하지 마! 상무님, 참 불쌍하시네요. 누가 누굴 동정해. 감히 날? 경쟁항공사 블랙박스 녹취록 입수하는 거 어렵다고 들었는데.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?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결국 모든 걸 잃는 건 상무님일 겁니다.